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상당히 월요일 오늘 상당히 쌀쌀해지면서 비도 오다 보니까 급하게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도 여전히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빨리 좀 봄바람이 좀 불어서 상당히 좀 훈훈한 장세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오를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변동성을 보이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을 역행하려는 이런 의도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기회가 왔을 때도 기회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위기의 대응 전략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위기 대응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서 주린이 탈출을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금태족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대가라고 하는 것은요. 강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좀 소통을 원하시거나 또는 강의를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자막이 나오고 있죠.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1002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에 100원의 문자,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보내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은요. 이데일리온에서 공개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디커플링 시장에 대한 필승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여전히 어려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중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진행이 되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털 검색창에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신대가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신대가라고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또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 분석을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강, 2강, 3강 진행했고,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3강까지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행이 됐죠. 캔들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지 저항대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봤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랜빌의 8법칙에 적용을 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 타이밍을 잡고 이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을 배워볼까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 가치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서 상대적 가치 분석과 절대적 가치 분석이 있는데요. 절대적 가치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더 하셔야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초를 볼 때 상대적 가치 분석이라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시장에서의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또는 고평가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숲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이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슈 분석이죠.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호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공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종목 선택을 하고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좀 더 쉽고 그림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조금 고리타분하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릴 때 가장 기초서부터 꼭 여러분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아서 설명드리니까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도 공부하시고 기본적 분석도 공부하셔야 나중에 이슈 분석도 하셔가지고 주식이 있어서 종목 선택도 하고 시장 분석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도 앞에 내용들도 공부를 해보시는 전략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기초 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의 재무와 성과에 관한 보고서다라는 겁니다. 사실 재무제표를 보는 거를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업의 성적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이를 키울 때 뭐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제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통 그냥 종목 이름만 보고 차트 보고 매수한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성공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따져봐야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재무제표를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학창시절 때 저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외운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재무제표와 성과에 관한 보고서고 상장 기업의 경우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하죠.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성적표를 항상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 분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상반기 보고서 해가지고 반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총 4분기를 다 결산을 해서 연말, 연초에 결산 보고서 또는 사업 보고서라고 해서 공시가 되는 점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을 어디서 보느냐? 항상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많죠. 근데 내가 얼마나 그거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트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상장돼 있는 기업 또 비상장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관한 보고서가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또는 공시를 한다라고 할 때 항상 여기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주주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보고를 하는 게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공시 시스템은 한번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사실 좀 편하게 HTS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MTS에 내에서도 기업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보기 쉽게 뭐 화폐 단위를 조정을 해놨다든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쉽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TS에서 기업 보고서 또는 기업 분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의 사이트인 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뭐 정기공시, 뭐 주요사항 보고 그다음에 뭐 외부 감사 관련 발행 공시, 지분 공시, 뭐 기타 공시, 뭐 공정위 공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회사명이나 코드명들을 입력하시면 그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적표를 이곳에 공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 화면은 이제 HTS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HTS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실 부분들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끔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도 나오고요. 삼성전자는 51%의 외국인의 비중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업종 PER, PBR, 뭐 배당 수익률, 그죠? PER 이런 부분들. 이게 다 무슨 말이야라고 하실 텐데 외우실 필요 없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 밑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서 보시면 재무제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가 나는지,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뭐 손실은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성적표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친하게, 그죠? 친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막 숫자 보는 건 너무 복잡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추종하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컨트롤이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어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가치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돈을 잘 벌었기 때문이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본연의 종목의 가치 여부를 파악한다라면 사실 지금 당장은 손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견뎌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수익권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고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에서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다음 주석 이렇게 있는데 너무 어렵죠, 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중에서는 이 두 가지만 볼 줄 아시면 이 기본적 분석의 상대적 가치 분석 이런 부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예요. 과거에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IFRS라고 해서 공식 회계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을 따르는 건데 이게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에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변, 차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상고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영학과를 나오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차대조표가 상당히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말 그대로 재무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안전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지표다라는 것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나오는 그런 인바디 이런 거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재무상태표. 지금 현재 기업이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게 말 그대로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손실과 이익이에요. 그거를 계산한 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그러니까 수익성이겠죠. 제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통 가계부를 쓰시잖아요. 가계부. 가계부를 여러분들 요새는 뭐 어플을 활용해서도 쓰시고 뭐 노트에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가계부에서 수입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출이 얼마인지 이거 계산을 하죠.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이제 용어들이 조금 이제 수입 지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큰 그림은 이겁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서 얼마가 남았는가. 그거를 이제 잉여금 이래가지고 이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그 흐름이 현금으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해서 현금 흐름표 뭐 주석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재무 상태표는 안전성 지표고 손익 계산서는 수익성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안전하면서 수익을 잘 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걸 이제 주가 대비 얼마인가까지 파악을 해봐야 돼요. 보통 제가 신대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교육을 진행하지만 종목상담 129라는 방송을 통해서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기업은 정말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과거에 이미 한 5배 이상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좋은 실적을 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실적이 좋다라는 걸 뒤늦게 봐가지고 이미 반영을 하고 떨어지는 과정 중,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보고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정말 이게 좋은 건 알겠어라고 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사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좋으면서도 가격 대비 싸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실적이 좋다더라라고 하니까 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 내가 이걸 잘 샀다 못 샀다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이 될 텐데 전혀 그걸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조금 어렵거나 좀 고리타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로 내가 이 기본적 분석은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는 안전성, 기업 상태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가지의 계정,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자산. 그래서 뭐 현금, 상품, 토지, 뭐 증권, 특허권 이런 거 다 자산이죠. 기업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이 자산도 있지만 부채도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얼마나 내가 돈을 잘 빌려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빚이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부채 계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산과 자본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LTV를 50% 적용받아가지고, 그죠? 내가 5억 현금이 있고, 나머지를 이제 주택담보대출 5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산은 10억짜리 자산이에요. 10억 자산입니다. 근데 부채는 5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은 5억이 되는, 내 자기 자본은 5억.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산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응용을 하면 자산의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이 자산 중에 부채를 뺐어요. 그죠? 뺐어요. 그럼 뭐는 거야? 순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자산. 여러분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바본금과 자산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자산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 부채를 계산할 땐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채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산에서 자본을 빼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을 바꿔서 수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만 기억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따 재무지표를 딱 보면 아, 얘네가 지금 부채가 얼마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딱 나오죠.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 첫 번째, 부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부채 비율은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채 비율은 뭐겠어요? 이제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얼만큼 형성이 돼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한 지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인데 타인 자본이 50%인 거죠. 5억 부채에 5억 은행 거에 5억 내 자산이었어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5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뭐 산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 기억하면 좋냐?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200%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채가 지금 예를 들어 10억인데 내 자산은 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이 날 때는 괜찮죠. 내가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5억을 갖고 있는데 1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자를 지불할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만약에 갑자기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의 경우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부채 비율이 그럼 완전 낮으면 좋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5억을 투자해서 10% 수익이 나면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부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돼요. 그럼 10억을 내서 1억을 벌어들인 게 훨씬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레버리지 효과를 어느 정도는 낼 수 있어야 돼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꼭 낮다고 좋은 건 아니고 높다고 무조건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100% 미만인 경우가 안정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바로 있죠. 예외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산설비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건설주나 제조업 같은 경우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다음 요렇게 한번 이따가 여기서 먼저 이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보시면은 생산설비가 많은 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리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을 아파트를 지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중장비도 갖고 와야 중장비도 장비 기계도 갖고 와야 되고 뭐 시멘트도 갖고 와야 되고 뭐 하죠. 그래서 뭐 포크레인도 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기고 뭐라고 하죠? 뭐 이런 것도 막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기업의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리스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리스를 활용해서 빌려 쓰는 거기, 렌탈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리스는 기업의 부채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채로 보통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 설비를 활용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주, 그다음에 제조업. 제조업에서 특히 라인을 많이 쓰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뭐 로봇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100% 미만이 안정적이지만 100%가 넘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분을 좀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사례를 한번 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채와 자본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자본이 거의 뭐 70% 정도가 많죠. 지금 275라고 형성이 돼 있고 부채가 100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단위를 못 봐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부채 비율을 여기서 보시면은 37.07%. 34%, 36%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 미만, 훨씬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자기 자본을 활용을 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삼성은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안정성이 좀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주가 영향을 받지만 당장이 좀 사이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기업이 큰일 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는 좀 특이한 부분들을 볼게요. 현대건설의 부채 비율을 보면요. 117%, 109%, 104%, 100%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이 더 넘어가 있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산 설비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삼성도 생산 설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저렇게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본금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기업이고 특별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100이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계정 중에 금융비용 부담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금융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 내느냐, 매출액 대비. 이거를 계산해주는 지표인데 요거는 다음에 또 제가 또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일단은 외우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요새 잘 나갔던 주가의 흐름이죠.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의 부채 비율은요. 현저하게 낮아요. 50%대를 형성을 하고 있죠. 특히 이런 게임주가 예를 들어서 100%의 비중을 넣는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게임 회사나 뭐 기술 회사,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회사 이런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높을 만한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제조업이나 생산 설비를 하는 경우 설비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리스가 많지만 사실 게임 회사나 뭐 이런 기술 플랫폼 회사들은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와 사무실 뭐 임대료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부채 비율이 높다? 그건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안 좋아서 기업의 재무가 좀 안 좋다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게임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를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아, 좀 기업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신작 게임이 좀 실패가 됐을 때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딱 이렇게만 보셔도 여러분 충분히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의 안전성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죠. 평가할 수 있는 지표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연관성을 파악하자라는 부분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지표를 활용하냐면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진 않는데 ROE 이게 이제 자본 대비 이제 이익률이에요. ROE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ROA 이거는 자산 대비 에쿼티라고 하고 여기는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자산과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OE 지표를 여러분 볼 때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보시면 아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가 기업의 안전성이 좋은 편이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겠고 네 번째, 설비가 많이 필요한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산업의 특성상, 그렇죠? 그거는 금융비용 부담률, 그렇죠? 금융비용 부담률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다.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중간 정도 왔는데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 다시 보기도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오늘은 기본적 분석을 배우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한 1, 2, 3강도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조금 잠시 좀 끊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가계부라고 해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뺀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재무제표 양식이다. 그래서 첫 번째 수익에 대한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영업 외 이익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영업 외 이익이 한국전력이 한전부지를 매각했죠. 현대차에. 그럴 때 이제 이런 이익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었죠. 굉장히 갑작스럽게 큰 수익으로 잡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사실 재무제표를 잘못 보면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연속성이 있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는데 손익계산서가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비용에 대한 임금, 그다음에 영업비용, 영업 외 비용 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가계부 쓸 때 그렇게 쓰죠. 그래서 매출과 지출, 그죠? 그죠? 매입과 지출 이걸 해서 순이익이 얼마인가? 그래서 보통 당기순이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 그게 이제 순이익인 거예요. 그 당기수에 나온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표를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익계산서에서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뭐냐면 매출액에서 전체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랑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뺀 거예요. 뺀 거예요. 그게 이제 영업이익. 근데 영업 외 이익은 따로 계산이 돼요. 왜냐면은 자동차 회사인데 차를 팔아서 이익이 난 거를 봐야지 갑자기 뭐 회사 집 뭐 자산을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잡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이 기업이 무슨 회사고 그걸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 실적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될 때 전 동기 대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작년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가 증가를 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2분기, 3분기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표현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20년 3분기와 21년 3분기를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뭐 2분기에는 잘 좀 주춤하고 3분기엔 좋아지고 연말에 좋았다가 다시 1분기는 안 좋아지고 이런 산업 사이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2분기와 3분기의 영업 증가율을 보면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만 과거 같은 3분기 대비 줄었다면 이거는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년 동기 대비를 체크를 합니다. 전 동기 대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증가 추세인가 또는 흑자인가 적자인가 감소 추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에요. 이제 다 뺀 나머지 순수하게 돈이 남은 게 당기순이익인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감소한 경우가 있고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순이익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증가를 해주면서 영업이익도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해주죠. 그런데 요 부분들이 보시면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65만인데 63만으로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경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점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 뭐가 더 좋은 기업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A기업은요. 1분기에 매출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늘어나서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B기업은 어떻게 됐어요? 매출액은 감소하면서 순이익도 감소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 증가와 당기순이익 감소. 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매출액 감소와 당기순이익 증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잘못됐어요. 네, 자료가 잘못 준비됐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외형 성장을 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감소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비용을 많이 쓴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뭐 R&D 투자를 늘렸다던가 그죠? 재투자를 한 거죠. 벌어들인 돈을. 그런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나 영업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근데 반대로 이번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감소를 했는데 매출액은 감소를 했어요. 근데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비용을 감소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업이 좋지 않은 경우에 기업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뭘 하겠어요?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죠?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이 쇠락해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 여기서 이 그림을 잊어버리시고 여기서 보시면 1번 매출액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 감소한 경우에는 투자가 잘 이루어진 더 많이 이루어진 경우. 그죠? 두 번째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매출액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정리를 해보면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다. 그다음 두 번째,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다라는 것을 연관성을 찾자라는 겁니다. 아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듯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기업이 좋다. 당연하죠. 그리고 성장성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성장성이 주춤해지면 이거 역시 이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은 왜냐하면 성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 추세인 기업이 좋고
매출액 증가가 당기순이익 증가보다 훨씬 중요하다. 네. 이런 경우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한미약품이 매출액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한때 제약바이오가 잘 나갈 때였죠. 그 당시 한미약품이 지금으로 따지면 꽤 몇 년 전인데 한 5천억 정도씩 기술 수출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정말 좋았는데 영업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쇼크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급락을 했지만 그 이후 두 달 이후에 주가는 그 고점을 다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R&D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익이 나질 않았지만 그것을 다시 투자를 해서 기술 수출을 다시 함으로써 훨씬 더 큰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주가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하락을 하지만 왜냐하면 시장은 공포감에 의해서 영업이 갑자기 적자로 전환됐는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전환됐을 때 급격하게 주가 떨어지는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다라면 견뎌내실 수도 있고 또는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무제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본적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EPS와 PER, 그다음 BPS와 PBR을 좀 배워보면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공부해 볼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ROE도 있고 ROA도 있고 뭐 RSI도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또 지금은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오늘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나눠진다. 그래서 수익성 지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서 나온다 그랬죠?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성 지표는 재무상태표에서 그죠? 활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PS, PER, 여러분들이 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의 수익성을 알아보는 지표로 손익계산서를 통해 계산을 하고 BPS와 PBR은 기업의 안전성을 알아보는 지표로서 재무상태표를 통해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EPS라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당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Earning per share라고 해서 EPS는 기업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그 기업에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주당 이게 순이익이 낮잖아요. 이제 순이익이. 그러면 그 순이익이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싼가 싼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한 주에 도대체 얼마씩 벌어들였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한 주에 얼마를 벌어들였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한 주당 10만 원인데 만 원을 벌어들였어요. EPS가 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잘 벌어들인 거. 근데 이 어떤 기업은 100만 원인데 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잘 벌고 못 벌고 떠나서 주가가 이미 그만큼을 반영을 해서 올라와 있네. 그럼 고평가돼 있고 여긴 저평가돼 있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사용되고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는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해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EPS가 높다는 것은 주식 투자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 그죠?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EPS가 높다는 것은 경영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수익성이니까. 수익성은 높아질수록 좋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PS가 성장하는 부분들, 삼성전자 EPS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갑자기. 그죠? 그래서 갑자기 또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지만 재차 상승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적으로 전망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망치를 밝게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외국인들의 매도나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좀 우려감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PER입니다. 그럼 PER은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EPS를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 현재 가격으로 나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주당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주식으로 나눈 값을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눈 거다라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얼마고 한 주당 순이익 EPS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를 EPS로 나눈 거. 그래서 이건 비율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낮을수록 기업의 가치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EPS가 급격하게 낮아진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 상당히 좋았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EPS가 상승을 하는 경우 최근에 이제 들어서 이렇게 된 20년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EPS도 같이 퍼가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 그러면 이때 20년이거든요. 그럼 19년, 18년도에 저평가돼 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성 지표입니다. 안전성 지표. 네. 그래서 BPS, Book Value Per Share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이 남는데 이거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당 기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한 주당 주주들에게 얼마씩 돌려줄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걸 다 현금화를 해서 한 주당 얼마씩 배분이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BPS가 뭐 20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15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당장 망해서 모든 걸 현금화해가지고 주주들에게 한 주당 얼마 줄 수 있으면 20만 원을 줄 수 있다는데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전혀 없고 할인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PS와 현재 주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은 PBR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전에 PER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비율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BPS, 삼성전자의 BPS를 보시면은 이렇게 3만 5천 원, 3만 7천 원, 3만 9천 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배율을 보시면 2018년도 1.1배입니다. 1.1배. 이때가 굉장히 저평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의 동일했다라는 거죠. 주가의 가격과 현재 기업을 청산했을 때 나타나는 금액이 동일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BR이 1 미만이면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주가가 장부산의 청산 가치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BR이 1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왜 저평가가 돼 있는가, 왜 할인이 돼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할인돼 있는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는 해소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평가된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례들로 살펴보시면은 현대자동차의 PBR입니다. PBR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0.75배죠. 최근에 상승을 했으니까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의 흐름들에 비해서 1배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2019년도, 20년도 요 사이에 보시면 0.47배면 거의 몇 퍼센트, 50% 넘는 할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었느냐? 이 당시에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일본에 밀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산업이 아예 사이클이 바뀌는 구조에 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할인율들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소식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21만 원대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BPS는 25만 7천 원이에요. 그럼 주당 25만 7천 원에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현대차는 가치적으로 분석했을 때 아직 저렴하다는 성장성을 탄력을 받으면 훨씬 더 BPS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현대차는 BPS가 항상 상단에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여전히 BPS 아래에 모여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PBR이 전체적으로 현대차보다는 좀 높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흐름들과 이 당시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요. 1.2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표 1등 기업이라는 회사가 프리미엄이 20%밖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20%밖에.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떨어진 거죠. 보통 PBR이 막 4배, 5배인 기업들도 있어요. 10배인 기업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1.2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3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자리가 하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때 보시면 일시적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103만 3천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108만 원이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BPS가 밑으로
0.1배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일시적으로. 그럴 때는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는 거. 2년 뒤에 이게 얼마 갔어요? 250만 원까지 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BPS와 PBR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국면들을 잡는 데 있어서 BPS와 PBR을 활용하면 저평가, 청산가치 아래에 놓여 있는 기업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들도 보시면은 어땠어요? 여기 2018년도 19년 넘어갈 때 1.1배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는 2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재차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 사실 3분기 실적도 삼성전자는 괜찮게 나왔죠. 물론 전망치가 최근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전망치가 우려감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가 조금 낮아서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도 또 신고가를 갱신한다라면 주가는 싸게 나오게 되면 이 PBR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주면서 이제 싸다라는 인식과 함께 저가 매수 기회가 들어올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통 1배 가까이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하는 특징들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BPS와 PBR의 연관성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료와 함께 좀 되돌려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높게 평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그렇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진행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을 가지고 꿈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현재 기업이 저평가돼 있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저평가돼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모멘텀도 받아줘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기술적 분석만 해도 안 되고 기본적 분석만 해도 안 됩니다. 모멘텀만 분석해서도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흐름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추세가 어떤가, 지금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의 추세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또 중요하죠. 안정적인 기업을 선별할 수 있다. 네 번째, 저평가돼 있다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산업 사이클 체크. 제가 아까 여기서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적 분석과 접목하여 종목은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파면은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다시 또 공부를 해봤고 다시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씩 주린이 탈출해서 금태족이 되는 부분들을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했어요. 하락 장세였지만 저점이 다질 것으로 오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여러분들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디커플링 시장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8시 30분부터 장중 내내 진행이 돼요.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요. 밑에 하단 나와 있죠. 샵 3772번으로 신대가라고 입력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이 자세한 부분들도 전략을 실전에 활용하는 방법들도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 저는 여기서 신대가 네 번째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